이번 시간에는 왈츠 주법에서의 저음부, 고음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주법 자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하고 똑같은데요. 그냥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눠서 연주하는 것만 다릅니다. 먼저 1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1번 패턴을 보시면 첫 번째 박자는 액센트가 있으니까 강이죠. 강이면서 저음부 연주. 두 번째, 세 번째 박자는 고음부. 강, 양, 약을 저음, 고음, 고음 이렇게 치면 되겠죠. 8분의 6 박자는 4분의 3 박자를 두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을 강량약 강량약 저음 고음 고음 저음 고음 고음 하나 둘셋둘둘셋 저음 고음 고음 저음 고음 고음 2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2번 패턴도 첫 번째 박만 액센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는 다운 업 다운인데 세 번째 박까지죠. 그래서 저음, 고음, 고음 이렇게 되겠죠. 다운, 다운, 업, 다운. 8번의 6 박자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이 연주를 하실 때 주의사항은 세 번째 박을 강하게 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신경 안 쓰다 보면 세 번째 박이 강하게 소리가 나니까 꼭 신경을 쓰셔서 첫 번째 박자만 강하게 연주가 될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박만 강하게 저음을 연주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8번의 6박자는 하나, 둘, 셋에 앞에 나오는 하나와 둘, 둘, 셋에 앞에 나오는 둘만 강하게 저음을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4번 패턴을 보시면 1번과 같은 패턴인데 액센트가 정반대로 되어 있죠. 1번은 강량약이라면 4번은 약강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자는 저음을 약하게 치고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은 고음을 강하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6박자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4분의 3 박자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5번 패턴은 2번 패턴과 같은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액센트가 둘과 셋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둘, 다운업을 다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둘에서 앞박자만, 다운만 액센트로 표현하시고, 업은 살살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강약, 강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패턴 보겠습니다. 6번 패턴은 마찬가지로 약강강인데, 둘, 셋에서는 다운만 강하게 연주하시고, 업은 살살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각각의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이 패턴을 다 연습을 하고 노래하시기에 조금 지루하실 것 같다가 생각되시면 1번 패턴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또 해당하는 연습곡을 연습해 보시고요. 또 2번 패턴 연습하신 다음에 또 노래 연습하시고 3번 패턴 하시고 곡을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패턴을 다 미리 충분히 연습하시고 곡을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먼저 연습을 하고 곡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연습한 패턴은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연습했던 저음부와 고음부를 구분하지 않는 연습 방법과 구분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다르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악보가 있으니까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동영상 아래쪽을 보시면 해당 악보 링크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 배웠던 곡들이니까요. 주법만 저음 고음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